아, 네, 지금 들어왔어요. 어때요? 근사하신 것 같은데, 살찌신 거 빼고는. 네. 이게 매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최고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 주제 좋다. 정지를 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생이 망한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좀 잡아드리기 위해 왔어요. 사이버 인생 컨설턴트에서 왔고요. 네. 한번 썰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전 진지하게 상담하러 온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아마 이 방에서는 가장 재력이라든지 뭐 인생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지금 방에 네.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뛰어날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죄송한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네네네. 인생이 어떻길래 이런 방을 팠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제 인생이 어떤 영, 예, 몇 저는 살이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일단은, 겪었기에 이런 방을 팠냐 이 말이죠. 저는 일단 24살이고요. 네. 모쏠이에요. 군대는요? 군대는 갔다 왔죠. 그리고 모쏠이고, 그리고 친구가 없고, 범죄 경력 같은 거 있으세요? 범죄 경력 없죠. 네. 키는요? 키는 168입니다. 네네. 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얼굴도 진짜 그냥 별로고. 피부는 어떠세요? 피부도 진짜 좀 오른쪽, 약간 볼 쪽에 여드름 자국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얼굴이 좀 돌멍게 같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약간. 자국이 좀 많이 남았어요. 답이 없, 그럼 탈모도 있으신가요? 머릿숱도 많진 않죠. 네. 앞머리가 다안 가려지죠. 와.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좀 저주받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네, 봐서는. 맨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진짜. 니마, 이게 있어요. 저주를 받아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솔직히 100kg가 넘고, 네. 네. 키는 좀 되는데, 저도 방송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님은 168에다가, 170이 일단 안 돼요. 170안 되고, 몸무게도 68. 몸무게 68. 네. 그리고 탈모 있고, 탈모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좀, 네. 거의 예. 탈모급이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털이 났다. 그냥 얼굴에 털이 나 있다. 네, 진짜 그 정도예요, 예, 진짜. 머리털로 느껴지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털이죠, 님은. 예. 그치. 야. 그냥 사람의 구실, 그냥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실루엣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귄 것도 없고 썸도 없고 지금까지 여자랑 실제 약간 친구 여자 그런 예. 사람이랑 카톡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아무것도 님 없었어요. 치아는 어때요? 치아. 사람의 오복 중에 하나가 건치거든요? 혹시 아, 이빨에 치아는 담배 괜찮아요. 피시나요? 네, 핍니다. 와, 이빨에 똥 꼈나요, 님? 아니, 이빨은 괜찮아요. 이해해보면은 이렇게 그 치석 같은 거 검해져가지고 완전 청록색으로 이렇게 똥낀 애들 있잖아요. 청동 이빨들. 네. 똥 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빨은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단 님은 다행이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빨이라도 깨끗하면은 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저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요. 와. 하시는 일이 지금 뭐예요? 아, 저는 대학생이고, 이제 지금은 방학이어가지고. 님이 그러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아, 저는. 인생에 못한 그 퀘스트 중에 내가 네. 이 메인 퀘스트는 꼭 깨고 싶다. 저는 젊었을 때 연애를 해보고 싶죠. 나이 먹기 역시 전에. 연애, 역시 연애. 네네.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24살이고. 자, 그럼 네. 이렇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님, 여자와의 어떤 화끈한 어떤 하룻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성관계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여자와의 꽁냥거림과 어떤 연애 이런 거를 원하시나요? 꽁냥거리는 거한 솔직하게 말씀해 70% 주세요. 아닌데요? 하룻밤 솔직하게. 30%? 좀, 네. 예, 솔직하게. 한 공략거리는 거한 70%에 하룻밤 30%한그 정도인 것 같아요. 7대3 비율이요?
7대 3이에. 연애도 하고 싶었고, 한 여자와 좀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싶고, 그쵸, 사랑을 받아보고 싶죠, 저도. 사랑도 사랑을 받아보고 받았어요.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랑으로 이제 귀결이 되네요. 사랑이라는 그쵸. 것으로. 예, 네, 사랑에는 그러네. 또그뭐 섹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방장님, 자신감을 키우는 게 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100kg 넘는 저도 가끔씩 연애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인천다울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지금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말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말빨 좋잖아요. 딱 그래서 들으면은 이제 여자들이 현혹시킬 수 있거든요. 이 화려한 말빨로. 그니까요. 예. 이런 걸 이제 드리블을 해가지고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요. 허우대 자신감이 멀쩡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여자친구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 노잼이고. 예. 네. 노잼이고, 그냥 얼굴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도 진짜 이쁜데 이뻐가지고 결국 사귀고 다 했는데 막상 얘랑 사귀니까 내가 행복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사랑의 하트가 차질 않아요. 왜 그러냐? 네.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력을 매력은 일단 첫 번째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감을 키우세요. 자신감은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옷좀 네. 사세요. 옷을 네. 예. 죄송한데, 방장님 지금 입고 계신 보라색 골덴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데, 보라색 골덴바지나 이렇게 샌들에다가 그냥 양말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려가지고 신으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은 어느 여자가 좋아해 주겠어요? 좀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네, 꾸며야죠. 네, 만들려면. 옷을 좀 사세요. 투자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맨날 무슨 농협 저지 같은 거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나한테 내 몸에 뭔가를 걸친다라는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걸 뭔가를 좀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여자들도 좀 눈이 가지 않을까요? 키가 작으신데, 키가 네. 작아도 연애는 할수 있어. 이병헌 보세요. 키 존내 난 작으시잖아요. 얼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말이 안 되지만, 키 작은 네. 남자한테 매력을 많이 못 느껴요, 여성분들이. 근데 방장님, 이병헌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어디서 탓을 대지 마세요. 결국 탓을 대다 보면은 내 부모한테 탓을 댈 수밖에 없어요. 생긴 것 때문에 그래 버리면.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 원망하지 않아요. 네, 약간 못생기신 건 아니시지 않아요? 좀잘저 모르겠지만. 존못이에요. 저 개조 존나 그냥 못생겼어요. 밝히고 계신 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뭐 얼굴. 방송 한번, 제 방송 한번 들어가고, 아프리카 깔리셨어요? 아프리카요? 예. 네, 깔려 있긴 하죠, 네. 저 면상 한번 봐보세요. 예? 저, 노래하는 코트 검색해보세요. 코트 검색해보세요. 아, 네, 지금 들어왔어요. 어때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살찌신 거 빼고는 네. 이게 매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금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들이대세요. 예?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방장님 힘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에서 다른 애들이 해주는 얘기 쳐듣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좀 알바라도 하셔가지고 좀 좋은 옷 같은 것좀 입으시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매력은 일단 첫 번째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감을 키우세요. 자신감은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옷좀 네. 사세요. 옷을 네. 예. 죄송한데, 방장님 지금 입고 계신 보라색 골덴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데, 보라색 골덴바지나 이렇게 샌들에다가 그냥 양말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려가지고 신으시고 그렇게 다니시